하겠습니다. 이제 8편입니다. 소방기본법 볼게요. 소방기본법도 한 문제 나죠. 좀 쉬운 법이니까 틀리시면 안 됩니다. 소방기본 활동을 위해서 만든 법이죠. 소방기본법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의 구성이, 예,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 용어정의입니다. 총칙에서 용어정의입니다. 용어정의가 한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때는 쉬워집니다. 문제가. 두 번째 보시면 소방은요, 먼저 예방활동이 필요합니다. 소방의 예방활동을 하자. 해야 이제 소방활동에 대비할 수 있고 또 활동할 필요 없겠죠. 잘 되면. 세 번째 불렀습니다. 소방활동을 해야 돼요. 소방활동을 한다. 이것이 본래적인 어떤 본문이다. 본문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 소방 기타 활동. 소방 활동은 하지만 기타 활동도 있다. 지원과 생활 안전 등이 뜹니다. 기타 활동에서 지원 활동과 생활 안전 활동이 있어요. 보칙 벌칙에서 이제 보상에 관한 사항.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용어정의죠. 용어정의는 이제 쉽게 보시면 됩니다. 용어정의 소방 대상물. 소방 대상물. 소방 대상물이 있다랍니다. 대상물이 있어요. 불이 났을 때, 진압을 해야 되는 진압 대상물이다. 또요, 사람도 포함됩니다. 인명 구호활동도 포함된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진압 대상물 가운데에서, 육지 위에 있으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 위에 있을 때가 문제인데, 이것이 항구에 메어둔 선박, 배겠죠? 배, 메어둔 선박. 요 배는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운행 중이다 라면 불 꺼줄 의무가 없다 보면 됩니다. 메어둔 선박에 한한다. 지문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행 중이어도 사람을 위해서는 출동을 해야 돼. 구하러 가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요것이 있는 장소와 그 인근 장소, 이웃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관계 지역이라 부른다. 쓰라 이렇게 한번 근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분들, 또 점유자, 세입자 분들, 또 관리자, 알바생 포함해가지고 관계인이다. 관계인들 1차적인 소방 진압 또 구호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시고요. 소방본부입니다. 소방본부 우리 소방청에서요. 소방청, 소방청이고 소방청 본이 있고 소방서가 있습니다. 서가 있는데. 근데 실제 보시면 소방청에서는요, 필요할 때 소방본부나 소방서를 지휘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요, 시, 도지사 또 큰 대응상이 아니면 시도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뭐냐. 그래서 시도 단위에서 소방의 책임자, 책임 있는 부서가 소방본부고, 그게 책임자가 누구나 본부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밑에 서장이 있겠죠? 예. 그 말입니다. 보시고요. 소방대 하면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해서 출동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일체 통해서 소방대라 부른다. 소방대. 소방공무원들. 어용소방대원들. 그 다음에 소방 어무소방원들도 포함된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휘한 책임자는 소방대장이다. 이렇게 부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소방종합계획을 세웁니다. 소방에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소방종합계획을 세웁니다. 소방종합계획. 간단한 사항인데 이것은 소방청장이 수립한다. 소방청장이 세우고 5년마다 수립을 따합니다. 5년.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요. 소방의 세부계획, 소방세부계획입니다. 세부계획. 이것은 이제 시, 도지사가 수립을 한다. 이렇게 매년 수립한다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넘어가십시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소방의 업무의 지휘감독이죠. 지휘감독은 원래 원칙은 소방시, 시도지사의 지휘감독 받는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신설된 법정을 보면 소방청장도 필요할 때는 소방본부와 소방서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원래 보통의 상황들은 시도지사인데 큰 위기시에는 소방청장에 가서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 말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방기관들 넘어가시고 119 종합사항실을 설치합니다. 소방청에도 119 종합사항실이 있고 소방본부에도 119 종합사항실이 있습니다. 소방서에도 119 종합사항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24시간 운영체계를 운영한다. 24시간. 그런데 어떤 큰 사건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 직접 바로 상급청에 바로 보고해야 될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박스 하나 보이시죠? 4, 5, 6페이지입니다. 자,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했다. 사람 사망자. 사상자가 10명 이상이다. 재산 피해액에 보시면
100억 이상이 발생이, 아니면 50억 이상이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 보시면 11층 이상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여기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지만 다 보십시오. 한번 나오겠다. 그 다음에 소방, 우리 박물관은 소방청장이, 박물관을 설치, 운영한다. 박물관. 시도지사는요, 이제 소방, 체험관, 체험관을 설치, 운영한다. 이런 말들도 간단하지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0월 9일은 한글날, 11월 9일은 소방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소방의 날, 그것도 체크하십시오. 올해 가십니다. 소방력. 소방력입니다. 소방할 때 활동을 하는 힘이죠. 힘. 소방력이다. 힘입니다. 그래서 인력과 장비 말합니다. 장비. 요 소방력은 확충합니다. 확충. 확충하는데 확충은요. 지금 또 아직까지는 시, 도지사가 확충한다. 확충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장비와 인력을 채용하고 구입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비 구입 비용 가운데서 국고에서 일부를 보조, 보조를 일부를 할 수 있다, 한다, 이게 있습니다. 보시고요. 소방 자동차, 크죠? 큽니다. 덤프 트럭만 합니다. 한데, 요것들이 금액이 큽니다. 뭐 10억짜리도 많고, 뭐 금액이 큽니다. 크다. 그러니까 요들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보험. 또 본인의 자차 보험도 물론이고, 타인한테 배상 입힌 어떤 책임 보험도 가입합니다. 가입하는 금액이 크거든요. 뭐 차 한 대당 해가지고 연간 보험료가 뭐 1,000만 원 훨씬 넘습니다. 금액이 큽니다. 그러니까 뭐 100대 있다 그러면요. 10억 뭐 몇십억 나올 수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요건 시, 도지사별로, 보험에 가입한다.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국가에서 가입 금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도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 체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소방 용수시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소방에 대비해서 항상 주변에 소방에 소방을 위한 용수, 물, 물 요것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보니까 흔히들 그 소화전이죠. 소화전은 참 많이 있죠. 옥외 소화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농촌 가시면 소화전이 없어. 대신요 급수탑. 급수탑이고 저수조, 저수조가 건물 속에 지하에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들 설치 관리는 시, 도지사가 설치하고 관리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소화전 같은 경우에 이것이 수도법에 따라서 설치가 딱 되어서 수도에 붙어 있습니다. 이때는요 일반 수도 사업자가 소방 본부 등과 협의해서 일반 수도 사업자가 설치 관리한다라는 요 문장도 보십시오. 보시면서 그 내용들이 밑에 있습니다. 그럼 박스 또 보시면 요것도 설치할 때 설치 기준 보시면 소방 대상물 대상물에서 보시면 건물이 많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은요 소화전이 인근에 다 있어. 100m 안에 마다 설치한다. 건물마다 건물 큰 건물에서 100m 안에 설치한다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농촌, 녹관, 농자, 농촌에서는요 140m 범위 안에서 각종 어떤 소화 용수시설, 소화 흡탑이나 저수 이것을 두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비상소화 장치가 밑에 03장에 있죠. 비상소화 장치. 소방차가 출동할 수 없는 저 산동네라든지 이런 식의 장소에서 불났을 때 초기에 화재를 대응할 수 있는 저 비상소화 장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보통 보시면 그 화재 경계치구란 장소 안에 이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도에서 정하는 장소에서 이제 시도에서 정하는 장소에서 이제 갖추고 있다. 이것도 시도에서 설치 관리합니다. 아시고요. 자, 어렵게 가십니다. 이제 화재 예방편입니다. 예방편. 자, 불이 났을 때 초기에 화재를 불이 쉽게 번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위험한 곳이 다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화재의 경계가 필요하다. 화재 경계 지구란 요 장소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지정은요 시 도지사가 지정한다 보면 됩니다. 소방청장은요 지정하기를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정할 때 그 대상 지역이 어디냐가 딱 뜹니다. 좀 많습니다. 많아요. 박스 많죠. 시장 지역들, 공장 창고 밀집한 지역들. 특히 목조 건물입니다. 목조 건물 공동주택 밀집 지역 없습니다. 목조 건물이 많이 밀집되어진 장소가 포함됩니다. 공동주택 밀집 없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석유화학 제품 생산 공장이 있다. 불나기 쉽죠. 또 산업단지들. 산업단지들 보시면 이렇게 유기 제품을 많이 취급하니까 이것도 위험하다. 산단도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 등등이
부족한 곳이라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없는 곳이다. 없는 장소죠. 소방시설과 소방출동구 등이 없는 장소, 요 장소 등이 그렇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장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은 있죠. 소방청장은 실도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보시고, 효과가 또 여러 번 나왔습니다. 효과. 정말 자주 나오는 사항입니다. 요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효과가 무엇이냐? 랍니다. 효과 첫 번째입니다. 자, 요 장소 안에 있는 소방 대상물들은요, 싫든 좋든 1년에 한 번 이상씩 소방특별조사, 소방특별조사입니다. 소방특별조사를 실시를 하여야 한다. 업무를 부여합니다. 자, 두 번째, 요 장소 안에서의 관계인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이상씩 소방교육이나 소방훈련 등을요, 요것을 실시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서 소방, 청본서에서는 말입니다. 청본서에서는 특히 본부나서에서 이렇게 하죠. 본부서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해야 된다. 조사를, 특별조사를요. 소방 관계인들 훈련직은 실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바꾸어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간단한 사항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또 다음 장을 또 넘어가십니다. 자,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어인 행위 통이죠. 여러분들 어떤 장소에서 일부러 어떤 작업 때문에 불을 피운다. 또 연기 나는 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러면요, 화재로 오인할 수 있어. 누가 신고하면 출동할 위험이 아주 출동할 어떤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장소 안에서는요, 저 이런 식의 행위할 때는 미리 사전에 이 행위 한다라고 미리 신고를 해야 돼요. 소방본부나 사한테 미리 알려놓고 해서 누가 타인들이 신고해도 출동하지 않는다. 이죠. 그래서 이 장소가 어디냐 하니까 이 장소와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한데 비슷한데 요 경계지구에서 거의 다 대부분 다 포함돼 대부분 다 이게 포함되는데 산업단지 지역들과 소방시설 등이 없는 장소는 불을 피울 때 오인 신고하는 그 지역에는 포함이 안 된다. 그 외에는요 그 나머지가 지금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것만 딱 차이 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하고요 소방시설 등 출동도가 없는 장소가 오인할 때 신고 오인 대상 신고 행위 하는 그 지역에서는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이제 왼쪽에 다 해서 볼 거고요. 오른쪽 가십니다. 자 예방활동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해당 지역을 순찰합니다. 순찰 예방관 순찰합니다. 할 때 딱 보니까 자 불이 났을 때 이 불이 쉽게 번질 수 있는 위험물이 보이거나 또요 불이 났을 때 출동을 하는데 출동에 방해될 수 있는 물건들이 지역에 방치가 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해당 물건들 소재 즉 주인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바로 통지해서 주인한테 옮기게 합니다. 안 되려면 바로 벌금 부과합니다. 그런데 소재를 알 수 없는 소재 불명 요것들의 주인을 알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소방 공무원들이 직접 요 위험물들을요 이전시키고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하면서 이 사실을 거기 게시판에다가 게시 공고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요 게시 공고 기간은요 보시면 14일간만 딱 공고 게시를 합니다. 끝나면 게시는 띕니다. 띄고 나서 보관을요 추가 7일 더 보관을 더 한다라고 합니다. 해도 주인이 계속적으로 안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요 물건을요 팔 수 있다 그러면요 매각 처분을 합니다. 팔아버립니다. 또 안 팔린다 그러면 폐기 처분해서 고물 수익을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고물과 매각 수익이 발생할 수 고물 수익 매각 수익이겠죠. 그러면 수익은요. 자 국고에 세입 조치합니다. 세입 조치하는데 요 세입 조치의 근거 법령은 보시면 저기 보시면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부에 따라서 세입 조치를 한다. 이렇게 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항 또 두 번이나 나온 적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번, 2번, 3번, 이제 3번 안에서는요, 이 공고기간 이제 14일간 공고하고 7일 더 공고한다는 말 쭉 이렇게 나와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폐기 처분할 수 있다. 발생한 수익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세입조치한다. 기억년 뒤까지만 딱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04장입니다. 특수가연물. 특수하게 불이 잘 붙는 물질. 특수가연물. 특수하게 물, 불이 잘 붙는 물질입니다. 특수가연물들. 들사줄 때, 특수하게 불이 잘 붙는 이 물질을 저장할 때, 저장하는 기준이 있다라고 합니다. 특수하게 불이 잘 붙는 물질. 일단은 쌓아둘 때, 품명별로, 품명별로 구분해서 물건을 쌓아둔다랍니다. 그리고 높이입니다. 높이는요, 최대 높이가 원래 원칙은 10m까지 높이로 한다. 이해합니다. 또 면적, 이 면적은 보시면 50제곱미터까지 이하 면적으로 한다랍니다. 자, 또 이런 물질들 사이에 보시면, 물질들 사이에 보시면 요 간격은 1m 이상은 띄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석탄이나 목탄은 잘 안 쌓여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석탄이나 목탄 등은요, 그 면적을 석탄이나 목탄 안 쌓이니까 200제곱미터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났을 때 쉽게 불을 끌 수 있는 대형 수동식 소화장치 또 살수 설비 등이 있다라면 불을 바로 끌 수 있어. 이럴 때는요, 이걸 완화해서 요 높이가 15m까지로 보통의 면적은요, 200제곱미터까지로, 또 석탄 등은 300까지로 완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수가연물들 저장 기준입니다. 체크하시고요. 다 이제 소방 활동합니다. 자, 이제 불이 났습니다. 이제 활동합니다. 활동. 활동의 가능성이 쭉 됩니다. 소방 활동을 합니다.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어떤 위기상이 발생한다 했습니다. 발생한다 했어요. 발생했다는 것은 화재 사고가 발생하거나 또 각종 어떤 인명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겠죠. 그러면 이 일단요 관계인들 건물 주인들 세입자분들은요 1차적인 화재의 진압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구호의 업무가 있습니다. 회피하면 처벌받습니다. 또 누구나 이 사항을 확인했다랍니다. 누구나 확인을 딱 했어. 그러면요 119에 신고해야 될 신고의 업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인이 아니면 구호 업무는 없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됩니다. 신고하면 출동합니다. 출동할 때 소방차가 출동을 딱 합니다. 할 때 보시면 긴급 통행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차에 비해서 우선 통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출동할 때 보시면 사이렌을 울린다랍니다. 사이렌을 딱 올려 출동하면 누구나 사이렌 출동할 때뿐 아니고 훈련상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지는데요. 어느 누구도 차량에 방해하지 못하고 양보를 해야 되는 업무가 발생을 딱 합니다. 안 하면 처벌받습니다. 받아요. 그래서 우선 통행권에 대해서는요, 이 법에 있는 이 사항을 다 적용시키고 나서, 먼저, 이거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면, 그 이후에 도로교통법을 그 이후에 적용시킨다.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 아십시오. 요것만 적용시킵니다. 그 내용들 출동에 쭉 나옵니다. 긴급통행, 우수통행 등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요거 좀 중요하죠. 전용구역을 설정해야 되는 그런 식의 어떤 건물들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그 앞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이렇게 설정해야 되는 곳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자, 그 대상 건물 1번에 있죠. 이것만 따십시오.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공동주택하고요. 또는요, 3층 이상의 기숙사. 요 건물들일 때 그럽니다. 그래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이거 중에서 아파트, 요거하고 3층 이상의 기숙사들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져 있다. 여기 꼭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소방차 전용구역에서 방향이 해서 안 되겠죠. 돌을 쌓아둔다, 물건 쌓아둔다, 차를 세워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상식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원래 건물마다 한 개씩 앞에 설치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한 군데 설치를 딱 했을 때, 요 좌우 몇 개 건물을 동시에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확인 딱 되어지면, 건물 동마다 설치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또 예외를 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 보시고요. 자, 출동합니다. 출동을 딱 합니다. 출동해서 현장에 도착을 딱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소방대장이 듭니다. 소방대장. 소방대들과 소방대장들이 나와서 활동을 합니다. 여기서 소방대장, 대장님께서 활동을 잘 하기, 요것도 전파불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소방, 불은 이 건물에 불이 딱 났지만, 불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났지만, 인근의 소방활동구역, 소방활동구역을 정할 수 있어요. 소방활동구역. 소방활동구역을 딱 정해서, 소방을 위해서 이제 번짐을 맞고 활동을 위해서 장소를 딱 정합니다. 정했으면, 요 구역 안에는, 요 안에는 보시면 아무나 출입 못해요. 그래서 소방대 당연히 여기에 출입을 할 수 있겠죠. 경찰 공무원들 출입을 합니다. 또 관계인들은 안내를 해야 돼 출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구호인력들 의사들 출입합니다. 그 다음에 취재인력들도 출입을 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각종 어떤 시설 종사들 가스나 전기 등의 종사자들도 여기에 출입을 할 수 있다. 이들 외에는 출입을 할 수가 없다 하면 처리받습니다. 그래서 출입 못하니까 밖에서 서면서 불구경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인간에 보면 많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관심 없어서 집에서 사는 분도 그냥 집에서 주무시는 분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랍니다. 어떡합니까? 요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 현장에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젊은 분들 딱 불러서 활동하라. 활동에 종사 명령을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또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주무시고 계신 분들 요분도 불러내어서 활동하라 이렇게 종사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호 장구 갖추고 종사하게 합니다. 이럴 때 활동하신 비용들 일단 필요하죠. 요 비용에 대해서는요 시 도시사가 비용을 지급을 해줍니다. 해줘요. 비용을 딱 지급해준다 합니다. 그런데 비용 말고 이 활동하다가 다쳤어.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뒤에 나옵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나서 소방청장과 시도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 뒤에 가면 나올 겁니다. 그때 살펴볼게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6번에 있고 7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활동할 때 소방 강제 처분 필요합니다. 강제 처분이 필요합니다. 각종 어떤 출동할 때 방해되는 물건들 옮기고 차들 치워놓고 그 다음에 각종 어떤 가스를 잠그고 등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말도 쭉 듭니다. 그런데 이 소방 출동을 위한 강제 처분할 때 차량 등을 방해되어지면 옮길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손실 보상해 주는데 대신요 불법 차량 등이면 불법 정차 위반이면 보상 안 해줍니다. 또 지연 요청이죠. 해당 관할 지방장한테 좀 옮겨달라 이렇게 요청 또 할 수 있다. 아마 상식이다 보면 됩니다. 넘어가십시오. 그냥 이런 파트는요. 이걸 보고 공부하는 분 없죠. 상식이다 보면 됩니다. 그냥 피난 명령. 요 인근에 막 그 장사하는 분이 있어. 빨리 변하세요. 이 명령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소방 용수시설 요치죠. 물이 없으면 인근에 풀장, 물도 뺄 수 있고 저수지 물 뺄 수 있습니다. 또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스 등 잠금 또 전기 단전도 할 수 있다. 그런 말들 쭉 있습니다. 상식입니다. 보시고요. 해서 넘어가십니다. 제 5절 평가입니다. 제 기타 활동이 됩니다. 아니, 소방 활동인데요. 소방 활동은 보시면 여덟 관할 구역에서 활동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관할하면요, 시도 관할이다. 시도 관할.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요 관할 구역 내에서만 활동을 한다. 가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자, 서울시 보세요. 서울시가 이만합니다. 또, 경기도가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그런데, 보시면, 경기도 어정부에서 큰 불이 발생을 쫙 했습니다. 그럼 저 밑에 평태. 뭐, 어딥니까? 저기, 부천, 안양, 시영, 안산에서 가야 됩니다. 엄청 멀죠? 그러면 서울시 위에 노원 소방서와 도봉서에서 가서 딱 꺼주면 불을 빨리 닦을 수 있어. 또, 요, 혹시나, 이 또, 도봉에서 큰 불 났습니다. 큰 불 났어. 그러면요, 이 어정부와 남양주에서 와서 빨리 불을 끌 수 있어. 요, 같이 서로 인접하죠? 시도입니다. 인접하는 시도관은 서로 이런 상황에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인접하는 시도관에 인접 보태세요. 옆에 있는 시도에서 인접하는 시도에서 발생이 딱 되었다 도와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걸 뭐냐 부를 때 소방의 응원이다. 응원이다 뭐냐? 소방의 응원입니다. 응원할 수 있습니다. 응원입니다. 이 상황 항상 발생이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요 응원을 있으면 항상요 응원을 위해서 협의해서 규약 정한다. 협약을 체결을 해둡니다. 해둬요. 그러면요 협의해서 규약, 즉 협약을 통해서 요청을 하면요 항상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업무가 발생합니다. 출동을 했으면 현장의 지휘자한테 지휘 감독 받는다. 상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발생한 비용
비용이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요, 협약에 따라서 비용 부담을 결정한다. 그래서 협의해서 비용 부담을 다 결정한다 해줍니다. 자, 그런데 서울시가 아니고 저기 강원도 속초에서 저번에 큰불 났죠? 큰불 났다. 속초에서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요, 이때는 소방청장이 딱 났습니다. 소방청장에 서울시 날라와라. 경기도 다 날라와라. 부산, 광주, 뭐 다 날라와라. 전국에서 가서 출동해서 불을 껐습니다. 불을 껐어요. 이같이 멀리는 저 멀리는 다른 시도에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도 가서 도와줄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요, 소방청장이 뭘 하느냐 하면 동원시킨다. 동원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면 요청에 따라서 출동해서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출동했으면 역시 이 경우도 현장에 있는 속초 소방본부장 사장의 지휘에 따른다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발생한 비용들, 비용이 많이 들겠죠? 멀리 보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 이 비용은요, 요 상황 발생을 한 요쪽 시도에서 부담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감당할 수가 없어. 저번에 세월호 사건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 없으니까요.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요, 협의해서 비용 부담을 결정한다. 주로, 해당 극이 돈이 없는 곳은, 중앙에서 지원해 줍니다. 협의해서 비용 부담을 정한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장이 이제 01번과 02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사항이 아니고 요 관할구역, 자기들 시도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했는데 기타 활동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뭐냐면 소방지원활동, 소방지원, 소방지원활동이었습니다. 소방지원활동입니다. 생활안전활동, 생활안전, 생활안전활동이 또 있다라고 하네요. 자, 지원활동은요, 소방활동이 아닙니다. 보시면 뭐기 한여름 가뭄 때 물을 넣어주는 거, 그 다음에요, 산불 예방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각종 어떤 뭐 있습니까? 행사장에, 행사할 때, 케이팝 행사할 때 보시면 대기하죠, 대기. 불 끌 때 대비뿐 아니고 구호력도 대기. 각종 어떤 소방활동 아닙니다, 소방. 활동 아니야. 활동이 아닌 활동인데 기타 활동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때는요, 소방활동의 지장, 방해되지 않는다는 범위 안에서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청본서는 다, 청장, 본부장, 서장은 다 이렇게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원활동 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비용. 이것은요, 지원을 요청한 그 단체 있죠. K-POP 행사장 단체한테 협의해서 부담을 시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이 돈 안 주면 안 가겠죠. 그죠? 한여름에 땡볕에 그 힘들게 힘든데 뭐 밥도 안 줘. 안 되겠죠. 그 밥도 먹이고 또 그 끝나고 와서 한잔 하시라고 돈도 좀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원활동은 비용은 부담을 하게 해야 출동해 줍니다. 그죠? 대민봉사, 그 농사 대민봉사 갈 때도 밥을 줘야 술 줘야 우리가 안 갑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좀 지원을 부담을 하는 다른 전제하에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쁜데 그죠? 애들 노는 데 가서 이렇게 새끼가 참 머쓱하니까 좀 지원해 줘라 이 얘기입니다. 자, 생활안전활동 있죠? 생활안전활동. 이건 또 무엇이냐? 벌집 제거. 그리고 멧돼지 포획. 미친 개들 그 사육하는 거죠. 포획하는 거입니다. 요건요, 보시면, 요건 이제 참향시 119 센터에 접수가 되어지면 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답니다. 이건 하게 할 수 있다. 지원활동은 하게 할 수 있다. 요건 하게 하여야 된다. 업무상입니다. 근데,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란 말이 보입니다. 이 말은요, 긴급하면 바로 구호활동, 소방활동입니다. 긴급하지 않아야 돼. 지금 당장 막 사람을 물어 죽이는 이 상태는 바로 소방활동입니다. 그런데 어슬렁 하고 있어. 이건 조금 그렇죠. 겁먹은 상태입니다. 이때는 가서 그냥 또 포획해 줍니다. 긴급할 때는 바로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바로 긴급 출동, 소방활동인데. 소방활동은요, 불 끄는 거 말고도 구호활동도 포함됩니다. 인명구호활동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활동이야. 그런데 긴급한 것은 제외하는데 접수하면 출동을 해야 된다. 벌집. 이때 해서 안 위험해. 그런데 예, 막 신고 갔죠. 벌집 따다가 소방공무원들 몇 분씩 사망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죠? 정말 허무한 사건도 있습니다. 마치 긴급한 것은 제외하고 출동해서 접수하는 출동을 하게 된다. 그런데 생활안전활동 할 때 뭐 동물보호단체에서 방해합니다. 처벌한다. 이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십시오. 그래서 간단하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고 또 나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소방활동일 동안 면책 보이죠? 소방공무원들이 물을 쏩니다. 쏟아 보니까 물길이 잠시 오버해가지고 그 뒤편에 있던 할아버지가 가서 사망했다. 이같이 진짜 중과실이나 고의 없이 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그 타인한테 어떤 책임이 있다 할 때는요, 형사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 지원부이죠. 소방청장과 본부장 등은요. 소방 공무원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런 중과실 면책이 됐다 할지라도 민사소송 등이 붙어요. 그러면 이때 변호사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손실보상.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 활동비용 말고요. 이 발생한, 소방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이제 이 법적인 손실보상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손실보상. 그래서, 우리 활동비용 지급 말고 손실보상,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손실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소방청장과 소방, 맞습니까? 시, 도지사입니다. 소방청장과 시, 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한 결과를 보고 나서 보상할지 여부를 결정을 한다랍니다. 그 말 또 보입니다. 보세요. 청과 시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됐습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요 손실보상은요. 소멸시효가 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발생한 날부터 5년.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됩니다. 발생한 날부터 5년,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에 청구해야 된다. 이거부터 꼭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손실보상 기준 금액까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오른쪽에 가보시면 보상금 지급 절차 보이죠? 절차를 보시는데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면요. 자, 첫 번째 그 4번의 2번. 자, 청구합니다. 청구. 요 청구하죠. 청구가 있으면 60일. 안에 60일입니다. 요 안에 이 손실보상 심의를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결정한 것이 보상하겠다. 오케이. 또 안 된다. 노겠죠. 이때입니다. 결정을 했으면 결정 이 사실을 10일 안에 그 청구자한테 통지를 해라. 랍니다. 통지한 사항이 보상하겠다고 통지를 딱 했어. 그러면요. 이 통지한 날부터 30일 안에 보상금을 지급하라. 됩니다. 그래서 60일, 10일, 30일 뜹니다. 그 편 보시면요. 4번의 2번과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의 4번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의 4번 있죠. 그래서 60일, 10일, 30일 딱 보입니다. 60일, 10일, 30일입니다. 이거 보시고요. 그 지급할 때 제일 밑에 5번 보시면 현금 지급한다. 그 계좌이체에서 현금 지급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이다 봅니다. 자, 계좌이체 항상 원칙인데, 통장이 없다. 그럼 현금도 줄 수 있다. 밑에 5번에 있습니다. 그 현금, 그 계좌이체도 현금이지만, 통장이 없다. 또 우측이 없다. 그러면 이제 현금도 지급할 수 있다. 5번에 있습니다. 보시고, 또 그 다음 장 가시면요. 일시불 지급이 원칙인데, 동의하면 분할 지급도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 외 사항들은요, 나올 사항이 아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소방, 이 대원의 교육, 종류 있죠. 뭐 기획부터 미연 박산에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다음 장 넘어가시면 소방 신호는 한번 나옵니다. 경계, 발화, 해제, 훈련 신호인데 예비 신호는 없다. 예비 신호 없어요. 예비 신호가 없다. 한번 나온 적이 있다. 이렇게만 하시고 넘어가십시오. 또 한국 소방 안전원이죠. 안전원이 있더라.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더라. 오른쪽 제일 끝에 보면 있습니다. 까지만 하시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불 거철 되시고 이제 소방시설법이 나옵니다. 09편이죠. 법이 바뀌었으니까 또 잠시 10분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